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폭이 4개 분기 연속으로 둔화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였고 20대 이하 청년의 일자리는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3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20만 7천 개로 1년 전보다 45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분기별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 1분기 75만 2천 개로 정점을 찍은 후 4개 분기 연속 둔화하고 있습니다.